예이! 최고의 남성 힙합 듀오 리쌍! 이너의 목소리 실력파 신의 김예림! CF 현장에서 만난 세 사람과의 특별한 데이트 함께하세요. 오랜만에, 오랜만이 아니라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둘이 같이 광고 찍는 거는 예, 몽롱한 느낌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. 예. 그 몽롱한 느낌 살짝만 보여주세요. 그냥 뭐 이렇게 몽롱하게 흔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. 예, 예. 음악에 취하기 때문에. 음악에 취한 케리 씨의 그룹 제대로 살아있네요.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. 그렇죠. 목소리, 외모 모든 면에서 다 아름다운 누굴까요? 우리 김예림 양과 함께 네. 가요계 실력파 선후배의 만남. 세 분이 꼭 한 팀인 것처럼 잘 어울리는데요. 세 분은 초면이신 거예요? 아니요, 아니요. 그럼 그 전에 이제 그 전 광고 한 번 더 찍었었는데 그때 그때도 아, 예. 네. 다른 제품. 근데 리쌍 분들하고 혹시 네. 같이 작업하거나 뭐 피처링 같은 거는 안 해보셨나요? 그게 이제 위에서 네. 윤종신 씨랑 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. 그분만 뭐 왜 괜찮으시면 그분이 항상 네. 상업적으로 나가오시기 때문에 윤종신 씨한테 한마디 하세요. 한마디 하라고요? 네, 한 말씀 한 번. 아니요, 좀 말하고 싶지 않고요. 그냥 먹혀 먹고 싶고요. 아, 근데 데뷔하신 지 정말 얼마 안 되셨잖아요. 네, 얼마 안 됐죠. 한 3-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네. 3-4개월 만에 지금 찍은 광고가 두 개,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광고를 찍었습니다. 15년, 16년 후에 김예림 씨의 통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 통장으로요? 집을 또 사면 좋겠죠. 건물 사지 마, 건물. 아, 자, 선배님들의 주옥 같은 말씀 꼭 새겨드리세요. 알겠습니다. 힙합 대통령이시잖아요. 그쵸, 그쵸. 힙합 대통령. 힙합 신화예요. 힙합 그 요즘의 대통령은 누구죠? 지금은 최자죠. 네, 대통령. 힙합계에서. 저도 이름을 계좌로 할 거예요. 너무 후회를 했습니다. 개명하시는 생각 아닙니다. 전 그냥 이대로 네. 게리 씨 요즘에 네. 해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. 그 얘기는 뭐... 제가 할게요. 제가 네. S본부의 예, 프로그램 예, 뛰는 프로그램 있잖아요. 네. 예, 거기 분들이 이제 공연을 팬미팅을 하러 가는데 제가 따라갔어요. 정말 저는 에이 뭐 한 100명? 아, 공항에 네. 딱 나갔는데 한 2,000명, 3,000명 공항이 마비되는 정도가 아니고요. 게리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. 네. 그럼 진짜 한 200명 정도 실신. 네, 300명. 무슨 실신? 정말 예상. 자, 게리 씨의 인기 이 정도입니다. 실신하는 팬들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기 씨의 증언대로 정말 대단하죠? 원래 부르는 거 혹시 보셨어요? 아, 봤어요, 봤어요. 네. 어땠어요? 평가를 좀 해주세요. 진짜 잘 따라한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아~ 신보라 선배님이 아~ 따라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, 저도 진짜. 열심히 alright. 좀 더 깊숙이 들어가더라고요, 신보라 선배님은. 요즘은 alright. 약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요즘은 alright. 와, 무서울 정도로 정말 어떠죠? 어때요? 무섭고 그렇지 않아요? 아무래도 좀 낯설죠. 저도 이제 이렇게 활동적인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. 저희는 저렇게 길이가 한 달 정도 코치해줬습니다. 오.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. 그 코치대로 해가지고 처음에 6개월 동안 망했어요. 밤마다 고민했어요. 네. 이걸 하차를 해야 되나. 그럼 예림 씨한테도 살짝 코치 좀 네, 해주세요. 코치 해주세요. 네. 뜨고 아, 싶어요? 망하고 싶어요? 뜨고 싶죠. 그쵸. 가요계 대세 3인방과 함께한 유쾌한 데이트였습니다.